최용수 부인 전윤정은 과거 이혼 이유. 전윤정 최용수 아내 나이 프로필 직업. 최용수와 전윤정 부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71년생으로 51세인 최용수는 왕년의 축구 스타다. 과거 자신의 팬이었던 여성과 결혼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결혼을 앞두고 파혼했다. 이후 2006년 미스코리아 출신 아내 임남희와 결혼식을 올렸다. 전부인 임남희 씨는 2001년 미스 광주진 출신으로 모델 활동을 하다가 1년 전 최용수의 고향 친구인 미스코리아 동기 언니의 소개로 모임에서 만나 결혼까지 골인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혼 1년 3개월 만에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재산에 대한 법정 갈등을 빚기도 했다. 두 사람 사이의 불화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후 2007년 12월 지금의 아내 전윤정 씨와 재혼했다. 최용수는 결혼 당시 재혼인 점을 감안해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스몰 웨딩 결혼식을 했다. 최용수는 재혼 이후 슬하의 두 자녀를 낳았다. 한편 TVCHOSUN 가족 예능 와이프 카드 쓰는 남자에 전격 합류한 최용수는 탑 트인 한강뷰가 매력적인 럭셔리 집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또 로맨티스트 남편의 면모를 선보이는가 하면 가족들과 2대2 배드민턴 승부를 벌이기도 했다. 2. 전윤정 최용수 아내 나이 프로필 직업. 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최용수의 아내 전윤정이 와카남 출연 후 확 달라진 남편의 모습을 언급했다. 26일 방송된 TVCHOSUN 예능 프로그램 와이프 카드 쓰는 남자 이하 와카남 에서는 로망이었던 귀농의 꿈을 찾아 떠난 최용수 전윤정 부부의 일상이 그려 개별 문서 메뉴 안정환 최용수 하트 전윤정의 꽃다발 선물 스윗한 면모 와카남 엑스포츠뉴스 김수정 인턴 기자, 와이프 카드 쓰는 남자 안정환이 전윤정에게 줄 꽃다발을 들고 등장하면서 스윗한 면모를 보였다. 26일 방송되는 TV 조선가족 예능 와카남 17회에서는 로망이었던 귀농의 꿈을 찾아 떠난 최용수 전윤정 부부와 홍현희 개별 문서 메뉴 와카남 최용수 하트 전윤정 귀농의 꿈 찾아 나서 안정환 깜짝 방문 방송될 TVCHOSUN 가족 예능 와이프 카드 쓰는 남자 이하 와카남 17회에서는 로망이었던 귀농의 꿈을 찾아 떠난 최용수 전윤정 부부와 홍현희 그리고 특별 초대 손님인 안정환이 요절복통 웃음 한마당을 선사한다. 무엇보다 최용수는 전윤정과 함께 시골로 개별 문서 메뉴 와카남 최용수 하트 전윤정 자급자족 귀농의 꿈 찾 OSEN 2021년 10월 26일 다음 뉴스 관련 뉴스 6건 전체 보기 와카남 최용수 하트 전윤정 이상준 하트 은가은 한창 안방극장 곳곳 웃음 보약 선사 4.5% 분당 최고 시청률은 5.5%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전체 1위를 공고히 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최용수 전윤정 부부 안정환 홍현희의 독수리네 민박 이상준 은가은의 우리 진짜 결혼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의사 한창으로부터 듣는 개별 문서 메뉴 귀농한 최용수 하트 전윤정 시골집에 꽃을 든 남자 와카남 오후 10시에 방송되는 TV 조선가족 예능 와이프 카드 쓰는 남자 이하 와카남 17회에서는 귀농의 꿈을 찾아 떠난 최용수 전윤정 부부와 홍현희 그리고 특별 초대 손님인 안정환이 웃음 한마당을 선사한다. 이날 최용수는 전윤정과 함께 시골로 떠나 그간 꿈